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추미애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까지 묶어서 조추송 3인방의 총선 출마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거는 최근에 북콘서트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말도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데 입 벌고 두 개 혀 윤통 이런 풍선껌 잘 키운 최강욱 용해인 하나 열 민주당 의원 안 부럽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조만대 장경의 저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있잖아요. 상상력의 한계를 갖다 늘 깨게 해주는 게 조국 전 장관인 것 같고 이번에 틀리지 않았던 것 같고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죠. 말이 네. 거칠어지고 급하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정치적으로 구원받는 길은 선출직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 그럼 그게 이제 유권자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시그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건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저 총선 구도가 망가지거든요. 총선 구도가 망가지기 때문에 바라진 않는데 예. 또 강성 지지층들은 엄청나게 그걸 또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골치가 좀 아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추미애 뭐 그다음 송영길. 이런 분들은 뭐 나와주면 국힘에서 뭐 땡큐죠 뭐 그냥 와 이거 뭐 선거 구도가 저절로 그냥 쌓이네 짜이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재판이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날리는 거죠. 이분들이 뭐 어떤 생각 갖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뭐 뚜렷한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콘서트 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간을 보는 게 있겠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보등직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밥벌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강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요. 거기다 책을 쓰면 이거 베스트셀러 뭐 1위로 올라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 강성 지지층들이 책을 사줘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유튜버와 비슷한 역할 슈퍼챗을 보는 그런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까지 좀 동원해가지고 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가족의 일종의 유일한 경제 활동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는 분위기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청래 의원이 거시기하다는 거시기한 발언을 한 데다가 송영길 네. 전 대표는 지금 탈당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조국 장관은 입당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 인재 영입 입당을 있다. 시켜서 그럼 출마를 시켜야 되는 건데 좀의 어려움이 있겠죠. 좀의 어려움이 있다.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에. 아니면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네. 이게 득이 될지 아니면 부담이 될지 현재는 거시기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안에서도 문파와 친명계 간에 약간 그 미묘한 신경전이 있다. 그럼 네.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당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서로 공격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이재명 대표 쪽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뭐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친문들 중에는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도덕성 뭐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아주 저보다도 더 아주 세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합성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근데 두 가지 세력이 내부적으로 어떤 마찰과 갈등의 요인이 원래 있지만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미워도 국민들의 표를 더 많이 긁어올 수 있다면 참을만 하죠. 그런데 지금 저 세 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도덕성 문제만 해도 선거 치르기 쉽지 않은데
저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내려진 세 사람이 여기 와서 선거판에 다시 끼어든다고 하는 거는 그 선거 구도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지는 거죠. 특히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당대표인데 지금 당장 돈봉투 얘기 같은 게 지금 막 그 이정근 씨 입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중계가 되어 있잖아요. 난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아 형님 야 한 김에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세 개 뺏겼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전 수자원 공사 감사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봉투 수수자 실명을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해당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인천 둘은 이성만 허종식 의원, A는 임종성 의원이 맞냐고 묻자 이 전 부총장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송영길 후보 지지 모임에 불참해 돈봉투를 교부 못한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도 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냐고 묻자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선거 자금 관련 사안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인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당대표를 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추미애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저런 분들이 막 나오는 거는 지금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그 통상적인 그런 도덕한 기준 이게 있을 때 자기 개권을 할 때 가능한 일이고 직접 뭐 잘못했냐 물어보면 당사자들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해요. 검찰 핍박 때문에, 검찰이 폭정 때문에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정치 복귀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6일 출간한 송영길의 선전포고란 책입니다. 역대 최악의 검찰 범죄 카르텔 정권 탄생 책임의 8알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조금의 경제 상식만 있었어도 정책의 허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직격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이 존재하고 본인이 내년 총선판에 서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권을 꿈꾸는 후보 입장에서 최소한 현역 국회의원 몇 명이라도 이렇게 거느리지 않으면 대선 후보 역할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뭐 총선판에 자기 지지 의원들 몇 명은 만들고자 하는 게 또 뜻이고 그걸 또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이 호위무사들의 역할이에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나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요. 또 지지자들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땐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런 거예요. 본인이 다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내년 총선 공간에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지난번 문재인 뭐 정부 이 정책 잘못 이 부동산 정책부터 쭉 열거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입니다. 송영길하고 두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금도도 그렇고 기본적인 예법도 그렇고 아 그렇습니다. 이건 참 씁쓸해요. 저런 모습들을 보면.